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. 주식회사 RM생명과학 문상호 대표가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사회의료 부문에 수상했습니다.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국회의 협조를 받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지능의 공이 큰 주요 인물, 기업,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책임의식을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상합니다. 특히 이날 중국에서 1천만 명 팔로워를 가진 왕홍 예키와 엠마 등 함께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며 1천만 명 시청자에게 생중계됐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.